네, 중랑천 물이 차오르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새벽 5시 5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중랑천 월계일교 지점 수위가 차량 통제 수위인 15.83m를 넘었기 때문인데요. 낮 3시 기준 월계일교 지점 수위는 16m입니다. 현재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만 차가 다닐 수 있고 나머지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류 나들목 구간도 여전히 대부분 통제된 상황인데요.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점점 오르면서 오후 1시쯤 여의교 주변이 침수되자 올림픽대로 한강철교와 당산철교 사이 양방향 구간도 막혔습니다. 현재 증산교와 사천교 하부 도로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후부터 통행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강수량과 한강 수위 변화에 따라 통제 구간이 바뀌거나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